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1번에서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가주어로 썼죠. 그것은 not unusual to 진주어로 썼어요. 자, 부정부정이죠. not un까지 하면은 뭐가 돼요? 매우 일반적. 그냥 매우 일반적.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라고 부정부정이 강한 긍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동사 원형 find 발견하게. 자, technically superior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찾는데 어떤 제품인데 fail or sold poorly 그러면 실패하거나 그러면 허접하게 팔린 그러면 많이 안 팔린 물건을 찾기가 쉬워. 자, relative to technically inferior 하면은 관련되어서. 자, 뭐랑 관련되면 기술적으로 inferior 취약한 기술적으로 열악한 뭐 조악한. 자, competing 경쟁하고 있는 제품에.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제품인데 허접한 제품보다 덜 팔리거나 혹은 실패하는 제품을 찾기 쉽단 말이에요. 자, 싸움은에서 몇몇의 제품이겠죠. 몇몇의 제품들은 실패했어. 자, 왜냐면은 자, 대이 이 좋은 제품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closed standard. closed는에서는 닫혀 있는 자, 스탠다드 기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용했고. 자, 대신 뭐예요, 여기서는? 이러한 자기만의 기준은 자 리미티드 제한 시켰다. 자, 외부적인 혁신을. 자, 그리고 as counter intuitive as it might sound. as죠. 이거는 it sounds 그것이 들리는 만큼 직관의 반대. 직관에 반대되지만 자명 들었을 때 말도 안 되지만 이라 뜻이에요. 자, some 몇몇의 제품들은 실패했어. 왜냐하면 제품의 개발 매니저들이 자, 실패했기 때문에. 자, 목적어. 자, 기술적인 compromise 타협. 자, 타협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 that 해석은 이 타협이 도울 수 있는데. 자, satisfy 또 준사역 동사 뒤 동사 원형 만족시키기를 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의 욕구를 여기까지. 그냥 네가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왜 고집부려갖고 망해 등신 매니저야. 특히 일본이 이래서 다 망했죠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ow can making sacrifice in features? 자, 어떻게? 의문문이겠죠? 자, making sacrifice. 희생. 희생이. 자, in feature. 특징. 자, 어떤 희생이냐면, feature. 이 제품의 특징이나 혹은 performance. 수행에 있어서의 희생이 help. 도울 수가 있을까? help도 준사역 동사 뒤에. satisfy. 자, 만족시키는 것을. 소비자의 필요를. 욕구를. 자, don. 자, 부정의문문이네요. 그럼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을까? 최고의 제품을. 자, 어떤 제품? that money can buy.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최고의 값을 원하지 않을까? 자, not necessarily 굉장히 잘 나오죠. 부문 부정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자, 베타맥스 테이프라는 것은 자, 클래식. 고전적이라고 해석하면 좀 애매하니까 원래는 고전의 뜻이지만 대표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이다. 자, introduce도 과거분사 뒤에 컴마 찾고 주어와의 관계 보세요. 자, 그래서 베타맥스는 introduce도 되어진 거죠. 소개되어진 1975년도에 자, 베타맥스 테이프들은 were 자, smaller 더 작았고 자, 그리고 제공했는데 더 나은 definition 화질을 그래서 뭐 하이 데피니션 HD라고 그래서 HD가 하이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뭐 요새 뭐 U 붙여서 UHD 하면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하듯이 더 너무 화질을 댄더 컴퓨팅 경쟁하고 있었던 VHS 테이프예요. 테이프 형태보다. 자, 인트로듀스는 앞에 나오는 포맷 수식해주죠. 자, 포맷 형태 정태야. 자, 형태인데 인트로듀스 소개되어진 The following year, 그 다음 해. 자, 웬 카메라 회사가 sought 찾다 찾다. 어이, 고양이야 찾고 있을 때 고양이 씨가 더워서 좀 맥을 못 쳐요. 자, 비디오 포맷인데 for its new home movie 카메라. 자, 그들의 새로운 집 가정용 카메라를 위해서. 자, it. 자, it은 이 비디오 테이프는 자, 좀 더 엄청 길어요 이거. 아, 짱나게. 에? 여기네. 자, 이상 아까 회사겠네요. 회사상. 자, 이 비디오 회사가 카메라 회사는 이니셜리 초기에 자, 어프로치 했어요. 접근 했다. 그 회사란 말은 아까 베타맥스 회사에. 자, 어떤 회사 위치 프로듀스 베타맥스 테이블. 자, 그러나 The Itch가 말하는 건 베타맥스의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자, unwilling이에요. not willing. 기꺼이 extend 확장시키지 않았는데 레코딩 타임 기록 시간을 of 베타맥스 테이프에. 자, 왜냐하면은 자, it은 확장이죠. 시간에 확장시키는 것은 테이프 시간 늘려주는 것이 아마도 컴프로마이즈 타협 타협하기 때문에. 타협이란 말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비디오의 질을 낮추다 라고 요약해도 됩니다. 자, 그 카메라 회사는 그리고 나서 턴 투 해서 등을 돌렸다 해도 되고 의존 그래서 턴 투를 의존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관심을 돌렸다 라고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관심을 돌렸는데 회사에 어떤 회사? Which owned the VHS format. VHS라는 포맷 형태를 가진 회사에 관심을 돌렸다 의존했다라고 해도 돼요. 자, in new that. 자, 그것은 알았어. 자, 이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카메라 회사 회사는 알았는데 자, VH가 inferior 더 취약하다고. 자, 그러나 자, 왜냐하면 그 회사인데 Which owned the VHS format까지 자, VHS의 형태, 그러니까 비디오 기록 포맷을 가졌던 회사가 자, 그다음 자, was willing to accommodate 기꺼이 수용하다. 아, 다 틀려서 망했어요. 기꺼이 수용이 아니고 수용이죠. 다 받아주는, 우리한테 오셔, 다 해줄게. 원하는 게 뭐셔, 말만 해봐. 이거예요. 자, 요구사항을. 자, for 뭐에 대하여? 자, the longer, 더 긴 기록 시간에 대해서. 자, it won the contract. 자, 이것은 이겼는데, contract는 계약. 자, 계약을 땄어. 자, 그 카메라 회사는, 자, realized, 깨달았어요. 네, 접속사고. 자, 소비자들이, 자, 가치를 여긴다고. 자, convenience. 편리함. 편리함은 뭐야? 편리함. 자, 편리함을 of not D-I-N-G of not 삽입절이고요. having to carry have to carry죠. 사실상 가지고 다닐 필요 없는 편리함을. 자, around the spare는 여분의 테이프를. 자, more than higher picture quality 뭐보다는 더 높은 이 사진의 질보다는. 자, 그 회사인데 which owned VHS 포맷까지. 자, VHS의 포맷을 가졌던 회사는 then 그리고 when on 지속했어. 자, to license는 에서는 등 아이고 망했습니다. 자, 에서는 등록하기 위해서 면허증 같은 거. 자, 이 기술을 to 자, third party는 3자에게 난 다른 회사에게 3자에게 자, 그 다음 자, 다시 제3자의 제조자들에게. 자, 후는 이 3자 제조자들은 다른 회사의 제조자들이 significantly 부사가 undercut 수식해주죠. 상당히
가격 감소. 가격 감소시키는데 베타맥스의 가격을. 자, 1988년도에 그 회사인데 위치 프로듀스 베타맥스 테이블 만들던 회사는 자, 어벤던드 했어요. 포기 했다. 그 포맷을. 그리고 나서 시작했는데 제조하는 것을 VHS 플레이어를. 자, 디자이너들과 자, 기술자들은 are open energized 하면은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수동 없었죠. 자, by breaking through 혁신. 자, 혁신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자, 대선 이 혁신적인 기술은 allow it to죠. 허락해줘. 복수예요. 기술들 복수 복수 동사. 자, 그들이 자, to accomplish 성취하도록 그 임무를. 어떤 뭐냐면 they only dreamed were possible. 자, 그들이 오직 꿈꿔왔던 꿈에서만 were possible. But that they only dreamed were possible. 임무인데 잠깐만요, 좀 이상하게 들어왔네 이게. 자, 여기서는 that 전체 절을 잡아야 돼요. 종속절에서 that they only dreamed까지 전체를 주어로 잡아요. 자, 그들이 꿈에서만 were possible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자, in the process, 그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저희 기술자들은 종종 lose, 저 빈칸 느낌 될 수 있어요. 잊어버리는데 sight, 시야를 잃어버리게 돼. 초심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지가 잘난 줄 알다가. 자, of real goal. 자, 하면 진짜 목표를. 자, 이건 동격이죠. 자, fulfilling은 만족 시키는데 소비자의 욕구를. 자, they succumb. succumb는 굴복. 굴먹 아니고 굴복이죠. 자, 굴복하게 되는데 자, to는 전치사고 뒤에 명사 들어가야 돼요. what we call the performance trap이라는 것에. 자, 무언가에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 우리가 부르기에 의문사 주어동사. 자, the performance trap. 아, 퍼포먼스 트랩. 우리나라 말로 수행 함정. 좀 이렇게 하면 함정인데 수행의 함정이라고 하면 이거 어감이 좀 안 맞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성능의 함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인 베타맥스의 경우에 소비자들은 밸류, 가치를 여기서 더 긴이죠. 더 긴 플레이백, 뭐 플레이 타임을. 자, more than 이 비디오의 수행 능력보다. 자, 그래서 주제는 자, 왜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품들이 don't always win, 항상 이기지 못하는가? 이거는 지 혼자 잘난 맛에 살다가 소비자들 무시하면 캐망한다. 요거겠죠, 지금. 자, 그래서 밑에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자, 여기 써 있죠. 소니 베타맥스. 요 테이프, 요 카세트 테이프랑 사이즈 똑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사실상 아까 나왔던 VHS 포맷은 누구냐면은 JVC꺼예요 아마. JVC라는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지금 망했죠? 얘들 망했죠 지금. 또 히다치 망했죠. 그 다음 도시바 망했죠. 소니만 거의 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옛날에 전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뭐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일본 회사들 다 망했어요. 왜?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얘들은 지들이 최고인 줄 알고 소비자들이 지들한테 맞추기를 말했어요. 다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들 우리나라 뭐 LCD 개발하고 반도체 개발할 때 얘들은 계속 옛날에 그냥 그 뭐야 튜브로 된 TV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 망했죠. 자, 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비키 씨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제품도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으면 망한다.